F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자, 간단하게 전일 시장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미국 다우존스 1.45% 상승, 나스닥 1.46% 상승, 반도체 2.13% 상승, 자, 독일도 플러스 1.01% 상승, 중국도 0.68% 상승, 니케이도 2.61% 상승, 닥터케이 펀드도 전부 100% 올 투입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흔들할 때 쫄아서 도망친 게 아니라 이제 돌았을 때 됐다면서 지르자 그랬어요. 자, 환율도 안정적인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고, 자, 전일 그럼 마감했던 야간선물 시장 보실까요? 플러스 0.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683계약으로 매수해 줬고요. 며칠 동안 이렇게 4-5일 동안 밑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빠졌겠습니까? 그죠? 콜옵션 조지고 풋옵션이 올랐을 거거든요. 이제 반등 어저께 시키면서 풋옵션 조져버린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다 까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주 매치가 많이 되는 시장을 움직이는 큰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찬찬히 공부해 보시고요. 선물 옵션 내가 주식 투자한다 해서 전혀 몰라서는 안 된다. 닥터K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는 콜옵션의 의미, 풋옵션의 의미, 그 정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왜 시장이 콜옵션 샀을 때 잘 올라가지 않고 왜 풋옵션 개인이 많이 샀을 때는 시장이 빠지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제시가 되고요. 복잡한 무슨 이론이 필요 없는 겁니다. 딱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로만 닥터K는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만 볼까요? 빨개요. 모든 게 빨개요. 야우. 자, 일단 전부 빨개요. 자, 일단 현대건설 플러스 출발. 자동차, 현대차 0.39, 이거는 뭐 빠진 것도 아니고요. 가면 되는 것이고, GS건설 한번 봅시다. GS건설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는데, 그죠? 그리고 LS산전보합, 그 다음에 우리산업. 야, 우리산업 이게 좀 가야 돼. 다른 건 막 가고 있어, 그죠? 그렇다면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거든요. 2차전지도 양호한 편이고, 자, 바이오 제약 쪽은 그냥 쏘쏘인 것 같아요. 시작해봐야 알 것 같고요. 조선주 뭐 비교적 강세, 철강 비교적 강세. 자, 동시효과 상황 보면서 나머지 뉴스 브리핑도 좀 하도록 하죠. 자, 미국이 셧다운에 대한 합의했습니다. 멕시코의 국경 장벽 쌓는 데 대한 예산 좀 해달라 이러니까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도 정부 셧다운 한다? 셧다운이란 것은 부분 내지는 전부 기능을 그냥 수돕시키는 겁니다. 무급 휴가로 다 돌리고 출근 안 시키고 공무원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이번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2차 셧다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돼서 일단 미국 시장 반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는 시장에 또 뉴스가 있고요. 미국 중국 무역 협상 진전을 시사합니다. 3월 1일까지가 9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인데 그 이후에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등의 그런 상황은 잘 없을 거다는 그런 전망이 관측되고 있고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2월달 안에 만나지는 않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한 뉴스들 때문에 미국 유럽이 급등했다.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무료 채팅방에도 날려드렸습니다만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정부가 크게 밀고 있는 정책이니까 수혜가 있을 거다. 또 한쪽은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멀었으니까 전기차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부분은 좀 더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 꼭대기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닥터K는 잘 알고 있다. 꼭대기에서는 들어가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우 경희님 반가. 요우 신영 야우. 닥터K가 이렇게 인기 없나요? 닥터K 확률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인데 아침 실시간 채팅
아, 아침 실시간 방송에 아직 27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 500명, 1000명이 넘어서도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물론 유료 회원들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무료 방송 아닙니까? 이거 무료 방송 누가 이렇게 한 시간 이상씩 합니까? 밤에도 요새는 거의 뭐 한 두 시간 이상씩 하고요. 실전 매매 할 수 있는 아 크루드 오일로 어떤 타이밍에서 매매하는지 분봉 매매 강의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아 무료 강의로 전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강의안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냥 시중에서 하는 무료 강의 내지는 회원 모집을 위한 그 강연에 가서 두리뭉실한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종목 한두 종목 받았다 해서 여러분들 크게 주식에 대한 관점이나 실력이 나아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 주식 상처부 탈출 세 번째 강연회 2월 16일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서울 신도림역 가운데 회의장인데요. 2층입니다. 오시게 되면 54페이지짜리 핵심 필살기 닥터케이가 2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몸으로 체득한 여러분들 실제로 잠시만 좀 집중해서 공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한번 요약 정리한다면 반드시 도움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기시고 자 다음 카페 있습니다. 닥터케이 주식 다음 카페 가시면 방송에 보면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계좌에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상 인원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그냥 고민하다가 오시면 제가 이 안을 안 들고 갈 거거든요. 이게 54페이지이기 때문에 두꺼워서 몇 개 안 들고 갈 겁니다. 여분으로 당일날 오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죠? 와서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보고 싶다. 그것을 제가 확답은 못하지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은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와서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닥터케이 캐슬이라 해가지고요. 어머니, 전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번 눌러 예이야. 여기 딱 돼있거든요. 추석 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공부 안 하시면 돈 못 벌어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거제에서도 오신다. 대구에서도 오신다. 광주에서도 오신다. 그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기전술 해야 됩니까? 뭐 조림사 같은 데 가면 으아 쫙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닥터K의 열정을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이비님은 오시려고 했는데 안타깝다 그런 내용 남겨주셨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보시면 되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닥터K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이 여기 조정받을 만큼 적당히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갈 거다.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서 적당히 위로만 올려준다면 별 무리 없고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때문에 조금 흔들림은 있을지 몰라도 대세는 거스르지 못합니다. 대세가 뭐다? 상방으로 가는 게 대세거든요. 잠깐 휘청휘청 할지 몰라도 지수 연동되어 있는 인덱스 펀드에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마당인데 밑으로 확확 깨면 어떻게 된다?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 찌르는 겁니다. 실컷 사놓고 자기 주식 빠지라고 그냥 밑으로 꼽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흔들고 이렇게 상승했으면 콜옵션 떴을 거거든요. 이렇게 한 4-5일 죽이면서 콜옵션 조지고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풋옵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상방으로 잡아도 큰 무리 없을 거라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큰 라인을 보면 2150라인 여기 20일과 120일이 뭉쳤기 때문에 쉽사리 깨지지 않을 겁니다. 탄탄한 여기 버팀목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도
120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 120 라인인 725만 탄탄하게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다. 자, 그 세부 사항도 맞춰냈어요. 여기 선을 쭉 끊게 되면 여기가 지지돼야 되는데 빠지게 되면 넥라인이니까 여기가 저항 역할을 할 거거든요.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랬고요. 여기 올라와서 또 저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왜 해필 서는지 이유가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 앞전에 보면 여기 이탈된 전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이 당장 며칠 정도는 더 낮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맞아떨어졌습니다. 그죠? 병이 집사람 이름이 선이야? 아, 이름도 이뻐. 얼굴도 되게 이쁜데. 너 나하고 취향이 비슷하구나. 맨 먼저 얼굴부터 보냐?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또 뭐 비하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재밌잖아요. 저 모든 기준이 그래요. 자, 그래서 현재 지수 상황까지 체크했고요. 그럼 이제 종목별 상황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하도록 하죠. 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한 3, 4시부터 깨가지고 계속, 그죠? 미국 딱 봤는데 올라가는 거야. 예! 가긴 캤는데, 현대건설 플러스고, GS건설 보아까지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가면 no problem. 일단 빨개. 빨개 먼저 한번 듣고. 안 돼, 이거.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어. 빨개요, 일단. 빨개하고 오빠차하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현대차 가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주식 방송하면서 저처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예야! 예쁘지 않아! 요요요 나 예야! 인트로 너무 길어! 후! 태어나 예야! 후! 야, 이것이 저작권 때문에 그죠? 야, 그렇다면 우리가 또 오빠차 한번 여러분들께 태워드려야 되는데 오빠차 뭐? 오빠차는 티코 예야! 해쥐야 키코 함타볼레야 후! Let's ride! 야, 안타까워요. 자, 언젠간 제 단독 방송을 해가지고 저작권 따위는 걱정 안 하는 방송 하고 싶습니다. 닥터K를 한국경제TV나 방송국으로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야, 이 닥터K인가 뭐 하나 있던데 혼자 랩하고 지 혼자 난리를 치던데 재밌더라. 쟤뭐 주식도 잘 맞추던데 방송에 좀 출연시켜달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추천 바랍니다. 닥터K 휘저어버리겠습니다. 가서 백댄서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쫙 날려버려. 파핀 현준 섭외 가능합니다. 주식하면서 파피는 줄 나가 옆에 춤추고 있어. 야, 끝내주지. 아유. 아침부터 왜 오도 방정이냐? 그죠? 별게 없어요. 그냥 둘 다 빨개요. 현대차 이거 부럽습니다 거의. 그죠? 이거 올라가면 되고요. 다 빨개. 걱정 없어. 예야. Let's get it. Let's go. To the top. We the Dr. K야. 가면 돼요, 그냥. 자, 다 빨개, 다 빨개. 일단 봐야 돼요. 자, 닥터 K 개업한 지 이제 3일째인데요. 날라가라. 날라가서 사람들 다 뒤집어지게. 돈 좀 세 보면서 너무 좋아서 뒤집어지게 날라가라.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빨개요. 걱정 없어요. 그죠? 다 빨개. 야, 병이도 돈 좀 써야 되잖아. 그지? GS건설 봐. 너가 던진 포스코는 0.3이고 GS건설은 0.7이야 일단. 그지? 그리고 셀트리온 어떻게 던진 분들 계시죠?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세요. 여기서 올라가면 만회 되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시장 시작했어요. 일단 딴 거 안 봅니다. 딴 거 볼 필요도 없고 여기 딱 들어갑니다. 여기서 딱 집중할 겁니다. 자, 레이첼아. 닥터 K, 팀 K, 리포트, 레이첼. 날려드려. No problem. 그냥 let's go. 일단 홀딩 전부. 고대로 날려 지금. 자, 현장감 넘치기 위해서 닥터K 버전으로 채팅 날립니다. 존칭 안 씁니다. 딱 날려. 그리고 내 한 대로 그냥 날려. 자, 우리 사람 또 가야 돼요. 수소차가 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무리 없고요. 전부 다 일단 불었습니다. 다 빨개. 예야! GS건설 플러스 1.52. 예야! 여기 많이 들어왔어. 1.74. 여러분들 유료 회비 50만원 아끼지 말고 들어오시라니까요. 방송 밑에 나중에 녹방 보시면 다음 카페 들어올 수 있습니다. 50만원 투자하고 여러분들 1억 단위 억 단위 넘어가시면 50만원 뽕뽑고도 남아요.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손해 아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산거 2% 넘게 가. 자, 지금 어저께 산 사람들 50만원 넘게 번다. 이 2% 가가지고 1번 눌러 예야. 50만원만 벌어? 참. 그죠? 회비 다 넣어도 남는다니까요. 아까워하지 마시라니까. 잘하면 1년치도 넣을걸요? 5천 꼽았다. 2%면 얼마입니까? 100만원 아닙니까? 두 달치 그냥 넣은 거예요. 아씨. 욕 넣으려고 그래. 아. 갈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질렀지. GS건설 못 사면 뭐 사냐 그랬잖아. 창이야 좋아 죽겠지. GS건설 제법 박았잖아. 그지? 닥터케 이렇게 날려드립니다. 이렇게 여기 딱딱 지지권 문제없고 그죠? 날랐어. 베리 굿. 어저께 못 사면 안 된다 그랬어 분명히. 그죠? 시장도 일단 양호. No problem. Thank you very much. Oh my god. 신의 은총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God bless you. 여러분들은 돈 세시고 저는 명예를 가지고 3.0% 간다. GS건설 예야. 간다고. 왜 가냐고? 왜 가냐고? 이렇게 생긴 게 못 가면 뭐가 가냐고. 이렇게 생긴 게 못 가면 배운 거하고 틀린 거 있습니까?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20일 딱 받치고 있어. 이거 사라 그랬어. 인실님 GS건설 갖고 있어요? 이거 셀트리온 팔고 GS건설 3% 갔으면 어저께 팔은 거보다 몇 배 이득입니까? 어저께 팔고 난 다음에 1% 더 빠졌어? 이건 3%가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면 4% 5% 더 플러스입니다.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려. 해주 야우. GS건설 들어갔잖아. 셀트리온 던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 더 올라가는 거라고. No problem.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려. 헤어진 애인 생각해봐야 소용없어. 보내줘. 다음에 만나면 돼. 잘 살아라. 다음에 보자 이러면서. 그죠? 찌질하게 잘 사나봐라. 내가 죄를 뿌린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사랑했는데. 그죠? 우리 산업 좀 가자. 아 진짜 GS건설 잠깐만 일단 대기. 외국계 막 들어오죠.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 쫄지 말고 그냥 홀딩. 그냥 들고 가. 이거 뭐 사고 팔고 하지마. 2차전지도 빨갛고 수차차 아이씨 흥분했어. 수소차도 빨갛기 때문에 남북경협도 빨갛기 때문에 별 우려하지 말고 다 들고 가. 자,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그죠? 와우. 지금 지수가 좀 올랐겠는데, 제법. 0.5? 야, 0.5! 맞잖아, 그죠? 나 진짜 맹세코 안 봤거든. 0.5 올랐어. 야, 그죠? 외국인, 그죠? 왜냐면 아까 다 뻘겋거든. 그럼 0.5거든. 그죠? 더 뻘겋고 막 날라다니잖아. 그럼 1.0이거든.
왜? 지수 대표주만, 업종 대표주만 모아놨으니까 그래요. 외국인 기관 양 매도인데 별 걱정 없어요. 88억 같으면 걱정도 안 되고요. 선물로 살짝 너무 많이 급등 못하도록 살짝 눌러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너무 팍팍팍 못 날아가게 살짝 눌러놓고 있다고요? 이해된다. 추석 책과 함께 7번 눌러, 예야. 에스트레피. 자,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고, no problem이에요. No problem. That's right. No problem. 아, 영어로 연습해야 되는데, 신영아. 응? 자, 현재 미국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12 상승. 나스닥 0.13% 상승. 왜냐하면 닥터K가 저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영어 방송을 할 생각이 있거든요.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Dr. K. Yeah. Now we are on air. Over sea, crude oil future. Let's go. 여기까지 밖에 못하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영어권에 있다가 온분 내지는 이 신영 선수가 미국에 있어요. 지금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차스턴에 거주하고 있는 신영 선수. 야, 그것뿐입니까? 말레이시아, 중국, 닥터K 참 글로벌해요. 참, 그죠?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날려드립니다. 그죠? 광고도 좀 해야죠. 저도 이왕 시작인 거 남들한테 뒤지기 싫어요. 지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왜 져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이겨야죠. 비겁하게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누구처럼 개구라치 가지고 10분만 보면 10배 나는 종목 에라이 에라이입니다. 10분 보면 10배 나는 종목 알수 있습니까? 한 달에 50% 가는 종목 주겠다 그런 소리 2년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됐고요. 자, 옆에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여기 옆쪽에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하나 더또 추가했고요. 시켜놨습니다. 아버지가 안 사준답니다. 모른 척쌩 까고 있어요. 어떻게 개업했는데 모른 척할수 있지? 자, 쓴 웃음 지으면서 있는 것과 안 되나 하더니 소식이 없어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다 빨개. 섹터가 게임 섹터 정도 빼고 수소차가 좀 삐리삐리하네요. 그죠? 들고 갑니다. 이거 한번 들어올 수 있어. 그죠? 와, GS에서 보입니까? 3.8입니다. 와, 좋아 죽겠죠? 미치겠어요. 아. GS건설 어제 질렀는데 지르자마자 3.8 아닙니까? 이실님, 좋아 죽겠다, 안 죽겠다? 지금 요리하고 있습니까? 빨리 이어폰 꽂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어폰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로 빨리 튀어나와서 기쁨을 빨리, 와우! 하면서 기쁨을 빨리 표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추가? 잠깐 대기. 아. 여러분들 현대건설 아 GS건설 많이 갖고 있잖아. 아, 죽겠다 진짜. 좋아서 어? 좋아 죽겠어. 여러분들 이런 거만 꼬라라니까. 이런 거만 꼬라라니까. 이렇게 딱 시작한 거 밑에 다 깔아놓고 완전 정석입니다. 완전 정석. 이거 캡처합니다. 완전 정석. 현대건설 적당히 있어 일단. 완전 정석. 매매의 정석. 이거 왜 하는 줄 알아요? 강의할 때 여러분들께 다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냥 글자 몇개띡 적어가지고 안 드려요. 이거 전부 다 해드려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딱 보면 그냥 대본에 공부되도록 딱 해드리는 겁니다. 매수의 정석. 자, 그런데도 강연에 오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닥터케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바빠가지고 못 할지도 몰라요. 뭐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그죠? 다음에 만나기 힘들지 몰라요. 매수의 정석입니다. GS건설. 닥터K가 누구라고요? 닥터K는 주식계의 마동석입니다. 팻놈만 팬다. 패고 패고 또 패고. 아시겠죠? 요거 날려드립니다. 매수의 정석. 자, 레이첼이 날려드려. 매수의 정석. GS건설 어떻게 이거 못 사면 어떻게 하냐? 그 결과는 날라갑니다. 이렇게 딱 날려줘. 사자마자 3.25%.
잠깐만 이거 흥분하면 안 되겠어. 잠깐만요. 3분의 1 던져. 3분의 1 던져. GS 연설. 안 되겠어.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GS 연설 3분의 1 던져. 이건 내가 날린다. 너 던져. 자, 3분의 1 던져. GS 연설. 흥분할 때 아니야. 챙겨갑니다. 그냥. GS 연설 3 던져. 밑을 안 꼬라박아요. 올라가면 3분의 2 있잖아. 걱정 없습니다. GS 연설 3분의 1 던지세요. 하자마자 3주 몇 프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됐죠. 그죠? GS 200주 있죠? 70주 날려버려. GS 70주 지금 날려버려. 인실님은 지금 바쁘잖아. 홀딩해. 70주만 딱 날려. 나중에 딱 봤는데 46,000 한 500원권 오잖아요. 파는 거 다시 삽니다. 밑으로 반등 시그널 오면 다시 산다. 46,500원권 오면 다시 산다. 46,500원 권으로 오면 다시 재매수. 어떻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냥 안 들고 있어요. 닥터K 탑 트레이더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밤에 8승 1패입니다 어저께 해주야 봤지? 오빠 하는 거 봤지? 한 30분 만에 그냥 일당 챙겨버리는 거 봤잖아. 응? 오빠 그런 남자다. 응? 경희한테는 아직까지 오빠 오빠 못하겠어. 부담스러워 아직까지. 좀만 더 친해지면 토요일 지나서 우리 회식 할 거잖아. 이제 우리 사나 이거 참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비실비실한 거 몰라? 수소차 씨 대박이다 하는데 왜 날 이렇게 비실비실하냐고. 쭉쭉 가지. 먼저 오빠라면 내가 또 편안하게 또 그렇게 또 할 수 있지. 경희야. 회장 오빠 멋지지? 응? LS산전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잘 지켜보세요. 일단 이거는 시장이 턴하니까 5만원 안 깨면 적당히 들어가세요. 알아서 처진다 싶어서 알아서 줄여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현대차 왜 이래? 별 걱정 없습니다. 자, 인실님 던졌잖아요. 현대차 갖고 계시죠? 인실님은 던진 거 700주에 절반 금액 현대차 질러. 인실님 던진 거 절반을 현대차 질러요. 나머지 돈 갖고 있으세요. 나중에 GS건설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거 살 겁니다. 알아들었죠? 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현대차 조금 사줍니다. 다 말고 조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추가해. 조금만. 어느 날 갑자기 현대차 붕 4% 5%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럼 손가락 빨아야 돼요. 아시겠죠? 평소하고 매매 타이밍이 조금 다르다는 거 느꼈죠? 많이 이야기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겁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약간 길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GS건설은 3분의 1만 던집니다. 더 안 던져. 3분의 1만 챙겨 놓습니다. 그냥 요 밑에 오면 아까 챙겨 먹은 거 다시 산다 그랬어요. 알아들었죠? 어떻게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 공부하세요. 닥터K 주식 상처부 탈출 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항에 팔고 지지에 사고. 무슨 저항? 20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전고점 저항입니다. 살짝 눌릴 수 있는데 잽싸게 들어올리네요. 땡큐. 3분의 1 던졌어. 상관없어. No problem. Yeah. 되지도 않는 영어 한마디 가지고 혼자서 예예 하고 펼치다. 현대건설 좋아. 일단 레이첼이가 지금 선수의 그게 발동이 돼가지고 샀까요 그러잖아. 여기 샀어도 별 문제 없었겠지. 근데 조금 일부러 이야기 안 한 거는 약간 고점 보이고 가서 GS건설 좀 들어가 있거든.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지금 닥터K가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GS건설, 현대건설 두 개 다 건설주에 좀 쏠렸기 때문에 약간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그죠? 해주 약간 추가해. 다 말고
다른 거 GS 건설이나 물이 아니라 추가로 가는 조짐 벌때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해주가 돈이 한 2천 있나? 지금 팔았으면 얼마 있지? 닥터K, VIP 회원들은 포트폴리오 안에 얼마나 치 가지고 전부 다 밀착 마크 해줍니다. 그렇게 해준 사람 없어요. 있으면 좀 데리고 와주세요. 없어요. GS 건설 조금밖에 없다. 50만원. 샀다. 잘했어. 그냥 그렇게 적당히 해. 레이첼, 너는 네가 아는 한 그렇게 적당히 해. 내가 보기에 평균치 이상 지금 실력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선 좋지 후 보고 해도 상관없다. 내가 홀딩하려 했는데 던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괜찮아. 너도 대표 상비군 정도 되니까 적절하게 자유롭게 그 정도 하면 돼. 현대차. 아, 현대차 조금 빠지네. 우리 산업. 아, 이거 되게 애매기네. 뭐, 여기 대박 위에서 빠져가지고 한거 아니야? 여기 샀어, 여기서. 뛰어 올라가야 좀돈좀 세는데, 어저께 잠깐 한번 챙겨 먹었고 다시 들어갔는데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크게 걱정 없습니다만 수소차 또 흔들리네. 2천 있다. 창이 수고하고. 이어폰 끼고 일한대. 잘했어요. 인실님은 돈 얼마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본인 비중 제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여기 말해도 상관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돈 없는 사람도 많고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 없다고 부끄럽지도 않고 돈 많다고 뭐 내가 뻐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 부담 없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삼아 봐. LS 산전. LS 산전 이야기했습니다. 해주가 이거 좀 들고 있잖아. 여기 밑에 깨지면 5만 천원 깨지면 조금씩 축소. 알겠지? 조금씩 축소. 5만 원권 다 깨지면, 5만 500원 깨지면 다 던져버려 그냥. 알겠지? 여기 정도를 훼손한다 싶으면 비실비실하니까 그거 던지고 나중에 상황 봐서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현대차 쪽으로 갈아탑니다. 지금 그냥 3분의 1더 던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GS LS 산전. 그리고 현대건설로 실어. 이거 비리비리해. 막 갔어. 절반 던져. LS 산전 가지고 있는 절반 던지고 현대건설을 절반 던진 거에 절반 먼저 사고 살짝 눌려도 사고. 오케이? 63,400원 정도에. 주문이 아주 세세하죠? 분봉 매매 입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주문이 세세해요. 요거 눌려주면, 지금은 절반 사고, 눌려주면 절반 더 사고. 야, GS 와서 죽여. 안 빠져. 이러면 베리굿입니다. 이런 베리굿이라고요. 여기서 쳐져야 되는데, 안 쳐지고 아래꼴 땡기면서 쫙 올라왔어. 그죠? 와우, 판타스틱. 여기 깨면 안 됩니다. 현재 종합주가 지금 코스피 여기 5일선 안 깨고 잘 올라가야 돼요. LS 산전 약하기 때문에. 야, 뭐 이게 왜두 개야? 잠깐만요. LS 현대건설, 현대차가 안 보이네. 현대차. 이걸 현대차 해야 되겠다. 짬밥 안 돼. 넌 내려와. LS 산전. 현대차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순환매란 게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것들은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당한 건 들어옵니다. 나중에 그럼 뭐 적당히 들어가면 되죠. GS 외국계 들어오고 있다. 맨날 들어오는데 뭐 놀랍지도 않아. 레이첼아 맨날 들어온다고. 볼래? 닥터K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그냥 꽂아버려요. 형님들 들어오는데 가가지고 형님아 나도 한 입만 해. 꽂아버린다고. 맨날 들어오잖아. 맨날. 오늘 또 들어옵니다. 자, 양호한 모습 날려줘. GS건설 고점 VM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 밀리니 양호. 일단 우리는 챙겼으니 그대로 홀딩. 나머진 자 외국계 들어온 거 체크할게요. 현대건설 약간 안 들어오고 있는데 별 걱정 없어요. 너무 많이 실으면 안돼 이거. 밑으로 잘안 쳐질 수도 있으니까 안 쳐질 가능성 높은데 20일 밑으로 한번 쳐질 때 살짝 다시 추가 매수할 생각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아, GS건설 이거 아무래도 여기 부담이거든. GS건설 가지고 있는 거에 또 3분의 1더 던져. 가지고 있는 게 3분의 1더 던져. 너무 많이 말고. 아까 3 던졌다면 가지고 있는 게또3더 던져. 내가 날릴게. 약간 부담스러워. 고점 부담. 가지고 있는 게 3분의 1.
금방 홀딩을 했다. 어떤지냐? 느낌이 그래요. 그냥 좀더 챙길래요. 정정. 3, 더 던져. 제스. 여기서 한꺼번에 스트레이트 너무 많이 올랐거든. 삐리삐리하다가 약간 처졌다가 가도 갈 가능성이 높거든. 쭉 올라가면 더 갖고 있잖아. 그죠? 더 갖고 있어요. 3분의 1 던졌고 3분의 2 남은 것 중에 그걸 나눠서 3분의 1또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던지기 싫다는 거지 지금. 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지면 다시 사는 데서요. 처지면 46,500원권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안 좋은 건데 만약에 출렁하고 내려오면 팔아먹은 거 가지고 사놓습니다. 나머지 별 문제 없어요. 자, 셀트리온 던지라 했는데 셀트리온은 던지라 한 이후에 1% 더 빠졌고요. 여기서 던지라 했으니까 1% 더 빠졌고요. 추가로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팔아먹고 갈아탄 GS건설은 3% 이상 올라가서 챙겨먹고 나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해주야오. 인실님, 지나간 애인, 마음 돌린 애인, 붙잡아봐야 소용없어요. 버려버리고 새 남자친구 찾아야 된다고요. 찾으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쁨이 느껴지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지나간 주식, 밑으로 꼬꼬라진 주식 들고 있어봐야 별로입니다. 셀트리온은 20일 깨면 안 돼요. 20만 9천원 깨면 안 된다. 여기 안에 갇혀 있을 거다. 전망도 정확해요. 위로 붕 날아갑니까? No. 갈 거라 한 GS건설은 붕 날랐어. 안에 갇혀 있을 거란 셀트리온 갇혀 있어. 던져낸 주식은 더 빠져. 참고로 하시고 싶은 건 참고로 해. 요. 그것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맞춘다 싶으면 알아서 참고하시면 되고, 보조래 못해 하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로 올라갈 거 열려있는데, 셀틴 헬스케어. 여기 지켜야 돼요. 74,000원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로 77,000원권까지 열려있습니다. 오, 말레이시아 헝기님, 그리고 창수님 반갑습니다. 창수님은 서울 오신다더니, 아, 못 오시는 모양이죠?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처지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처지면 안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나머지 바이오가 확실히 약세예요. 크게 좋은 건 없어요. IT가 완전 들어올리네. 여기 올라탔어요. 와, 기회를 안 주네. 여기 근처에 사야 되는데. 그죠? 기회를 안 줘요. IT가 주도주라 했습니다. 그 의견도 틀리지 않았어요. 수소자가 비실비실하네, 이거. 아,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이거 수소차 좀 올랐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고점이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덩달아 크게 치고는 못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테마의 역할은 테마 주의 특징은 우 하면서 같이 우 가는 게 특징인데 비교적 다 위에 있잖아요. 미리 한번 오를 만큼 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마 주로서의 그런 효과는 못 보고 있는데, 닥터킨 여기 지지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란 일단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오늘도 살짝, 매도는 나오고 있는데, 매도 규모가 114억 같으면 큽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냥 쬐끔 던진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사는 거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프로그램 매수가 마이너스 275억입니다. 114억이란 거는 프로그램 팔고 있는데 현물 살짝 사는 거 있다. 150억 사는 것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별 무리 없어요. 패대기 안 친다고요. 지금 30분인 24분인데 한 1000억씩 지금 팔고 있어야 조금 쫄립니다. 110억 하나도 안 쫄려요. 하나도 안 쫄립니다. 자, 옵션 한번 볼까요? 자, 콜옵션 날랐죠? 풋옵션 박살났어요. 그러면 밑으로 난중에 한번 출렁출렁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그대로 박살나 있고요. 이게 약간 휘청휘청합니다.
현대건설 좀 밀리네. 많이 살안 그랬어요, 분명히. 많이 사라고는 안 했어. 약간, 지금, 약간 고점 부위라서 그래요. GS 건설이 훨씬 더 나아요, 현재는. 근데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GS 건설이 간다면, 뭐, 현대건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게 업종 내 순환매거든요. GS 건설이 가는 데는 현대건설처럼 못 갔기 때문에 GS 건설 가는 것도 있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진짜로. 그게 업종 내 순환매입니다. 자, 건설점 볼까요? 현대건설이 비교적 이렇게 좀 올랐잖아요. 그리고 조정받고 있고, GS건설은 이렇게 조정받고 별로 올라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순환매의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거 예측하고 미리 들어간 거고요, 또. 그 예측력이 좀 뛰어난 게 닥터K고요. 그죠? 오늘도 시로에 누른 거 있는가 한번 보자. 사자마자 갔는데 한 개 있네. 아이고 참. 자, 이게 여러분들 50분 보고 계신데 조회 20개밖에 안 됩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좀 눌러 주십시오. 싫어요 누른 애가 아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한 정신병자인가 이렇게 생각되도록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무료 방송 아닙니까? 그죠? 닥터K와 함께하면서 무패했던 정나무 선수가 예 날라왔습니다. 현대건설하고 GS건설하고 샀다 이거겠지. 그죠? 사자마자 3% 4% 날라댕기는데 뭐가 싫단 말입니까? 그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어떻게 누른지 모른다. 핸드폰 세로로 보고 있으면 우측 중단에 꼽혀 있습니다. 그거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면 됩니다. 실시! 나머지 크게 볼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만 지키면 별 무리 없거든요. 닥터K가 예감이 좀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닥터K, 팀K, 앞길에 무궁한 영광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열심히, 그리고 서로 아껴주면서, 으쌰으쌰! 희생 아닌 희생, 봉사 아닌 봉사하면서 댓글 날려주고 정보 같이 공유하는 우리 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했다? 닥터K가 2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틀렸습니까? 2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어요. 반드시 저 높은 곳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손잡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곳에서 구경하면서 웃으면서 밝게 행복해하면서 손잡고 갈 거예요. 누구 손잡고? 해주 손잡고 새로운 또 경이 손잡고 자, 경아 보모사는 경아 니 아니야 니 손 안 잡아 너무 오래됐어 새로운 경이 이름 비슷하다고 헷갈리면 안 돼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경아 너 아니고 경희 미치겠어 예 하고 있었다면 제발 정신 차려야 된다 10년 됐는데 무슨 손을 잡아 안 잡아 현대건설 현대건설 외국계 매도 들어오고 있는데 별 상관없어요 들어갑니다 그냥 GS건설 챙기면서 가고 있어요 No problem 외국계 형들 들어오니까 그죠? No problem 현대차 살짝 사라 그랬어 반등하잖아 반등 빠진 척에도 반등합니다 별 걱정 없어 이거 뚫을 기세입니다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붕 뚫어 뚫습니다 못 따라오게 우리 산업 No problem 걱정이 1도 안 돼 LS 안전 슬슬 끊으면서 가라 그랬어요 자 해주 야우 보고 슬슬슬슬 비중 더 줄여 팍팍팍 안 올라가면 슬슬슬슬 더 줄여가지고 현대차나 GS건설로 나중에 닥터K가 사삭 하면 그쪽으로 그냥 적당히 현대차는 자율적으로 살짝 사도 문제없어요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은 조금 시그널 좀 받고 GS건설은 미리 이야기합니다 46,500원 여기권 오면 사도 돼 아까 팔아먹은 거 있으니까 이번에는
현재 100% 다 지르지만 나중에 시장 상황까지 봐서 질러야 되니까 일단 오늘 팔아먹은 거는 아까 전략대로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본인이 다 책임이 있다고 닥터케이 밑에 딱 적어놨어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딱 적어놨어요. 닥터케이에게 없어요. 닥터케이는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만 하고 취합이나 실행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야, 지혜선수 안 밀려. 베리 굿입니다. 이러면 베리 굿인 거예요. 좋은 쪽 중에서 상위에 랭크하는 겁니다. 거의 2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쭉 오르고 안 밀리고 여기서 딱 있는 거. 제이제이. 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아, 웃겨. 야, 제이제이야. 너도 좀 웃긴다, 야. 야, 우리 채팅방 있는 사람도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하니, 야우. 너 뭐하니? 한번 날려줘야지. 어, 최고로 웃긴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 바쁘냐? 카드 발급해준다고 바빠? 어? 야, 우리 산업 이거 진짜 쉽게 안 던져. 승부 한번 봅시다. 아, 짜증나. 쉽게 꼭 갈 것 같은 거 열나게 고생하다가 딱 던지니까 대웅 같은 것도 붕 날라가고 SDI 같은 것도 붕 날라가고. 야, 짜증 진짜 났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손가락 빨았느냐? 그건 아니지. 대우조선 들어가고, 그죠? 현대건설 들어가서 잘 먹었지만, 열받잖아. 던지고 나니까 붕붕 날라댕기니까.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산업. 걱정할 단계 아직 아니에요. 아, 배고파. 잠깐만요. 오늘, 아. 경희에서 뻥 터졌다. 하, 배고픕니다. 저 계란 후라이 조금만 먹을게요. 저 당뇨병 있는 환자거든요. 빈속으로 있으면 안 돼요. 쩝쩝거리는 소리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죠? 대놓고 술 마시고 밥 먹는 방송도 보는 판국에 닥터케 여러분들께 최선 다하려고. 이 무료 아닙니까 이거? 그죠? 무료입니다 이거. 쩝쩝 소리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껐다 켰다 하면 불편해. 양호 매출 한번 날려줘. 전체적으로 양호 팔아먹은 돈은 전부 다 현재 지르지 말고 나중에 시그널 나갈 수 있으니까 주력 포트 쪽으로 집중합니다. 주력은 GS건설 그 다음에 현대차 정도로 주력으로 가져갈 테니 오늘의 주력으로 가져갈 테니 GS건설은 밑으로 조정받으면 팔아먹은 거 적극적으로 사라. 46,700원권 정도. 언제 사야 되는지 모른다면 공부가 안 됐으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딱 남겨주고. 자, 지수는 여기 지지할 만한 자리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힘없는 LS산정 같은 종목은 밑으로 자꾸 저점 이탈하려고 하면 비중 축소 조금씩 자율 대응. 닥터케이는 다 던졌다고 생각하고 있음. 현대건설은 쫄지 마셈. 현대건설은 추가하기 좀 부담된 자리임. 일단은 한번 들어간 거 밀린 거는 우려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홀딩 대응. 우리 산업 양봉 하나 박내 올라가자. 야 가자. 짜증나게 하지 말고. 우리 산업 미리 시그널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야기 못 들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우리 산업 여기 20일 오면 절반 정도 던져. 아 진짜 여기 좀 놀라는데 여기 오면 한 3분의 1에서 적당히 던져. 35,000원 정도 오면 35,800원 일봉 20일권 오면 알아서 밀리면 적당히 절반 3분의 1 내진 절반 던져. 이거 너무 지금 비실비실하니까 챙기면서 갑니다.
현금은 적당히 홀딩. 지금 현재 팔아먹은 돈은 조금 남겨놔야 됨. 나중에 대응 좋은 포인트에서 할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지르지 마셈. 파는 거 일단 보유하라. 해 주야, 돈 얼마 있어? 빨리 이야기해봐. 자, 채팅방 인원들, 본인들 돈 얼마씩 있다? 몇 프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서 2천에 20%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남겨 빨리. 지금 여기다 남겨. 여기다가 보이는 데다가, 방송에다가.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잖아. 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뭐 돈 많이 가진 게 부끄럽습니까? 돈 작은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부끄럽다? 공부 1도 안 하고 돈 벌려 하고 깨져 있는데 못 던지는 게 부끄럽습니다. 30% 갖고 있다. 레이첼이. 와우. 왜 그리 많이 들고 있어? 응? 너무 많은데 그거는. 10%를 지른다. 어디에다가? 잠깐만. 현대차? 5% 먼저 지금 딱 지르고 적당히 봐서 현대차 5% 더 추가하고. 너무 30% 돈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안 돼. 현대차. 현대건설 다 팔았다고? 전부 다? 알았어. 그러면 레이첼이는 GS건설도 갖고 있지? 그래. 일부 20%는 적당히 난중에 현대건설을 들어가 보든지. 그니까 30% 너무 많아. 자, 바빠서 좋아요 못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싫어요. 저 꼽은 새끼 저거 하나가 쪽팔리게. 와, 50명이 좋아요 눌렀는데 내 혼자 싫어요 눌렀네. 이런 생각 좀 들게. 싫습니까? 그죠? 밥도 안 먹어가면서 계란 후라이 입에 씹어가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새벽 잠 하나도 못 자면서 3시, 4시에 깨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고 무료로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 방송의 입장료는 좋아요입니다. 현재까지 큰 무리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고요. GS건설을 조금 더 던질까? 잠깐만. 자, GS건설 이제 아까 총 30% 샀다면 10%만 남겨놓고 던져.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333 던져야 되는데 아까 3하고 가지고 있는 걸 3분의 1 던지라 했으니까 총 300만 샀다면 100만원만 남겨놓고 던져. 나머지 또 챙깁니다. 이 아무래도 밑으로 한번 쳐질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리바운드 나올 때 다시 삽니다. 올라가면 3분의 1 있습니다. 대형 우량주 이렇게 급등했다가 여기서 또 간다? 그거 쉽지 않아요. 일단 특별한 호재 아니면. GS건설 3분의 1만 남기고 매도. 해주 야우, 닥터케이 오빠하고 지금 만난 지 한 얼마 됐냐? 1주 좀 넘었냐? 옛날에 혼자 주식할 때보다 재밌다, 재미없다? 이야기해봐. 재밌다, 재미없다? 농담도 해가면서, 그렇다고 농담만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안에 내용도 있고, 가르쳐주긴 또 연락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너무 재밌다. 노래도 불러주고 너무 재밌다. 응? 재밌다 재미없다. 응? 오빠 같은 남자 잘 없을걸? 지금 판다고 정신 없는가 모르겠다만. 이런 거 안 쳐다보고 있어 이제. 닥터K가 조금 어?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했더니 형들이 너무하네. 좀 보내주고 해야지. 자, 박원순 시장 보자. 아, 자꾸 가다가 이렇게 밀리고 하면 안 되는데. 응? 이왕이면 쭉쭉 뻗어가면 좋은데. 가다가 자꾸 출렁출렁 하면 안 되는데. 응? 아, 안 되는데. 자, 이 버전은 예전에 김어준의 방송에서 나와서 박영선 국회의원하고 나왔을 때 김어준이 박영선 엄을 팽시키고 박원순 지금 현재 서울시장을 너무 편파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 해서 박영선 의원이 울면서 항의할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박원순 시장의 멘트입니다. 안 되는데. 아, 안 되는데. 울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버전입니다. 이번 건 더 비슷했다. 노력을 안 했거든. 한번 들어보고 원순이 형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노력 안 하고 인기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치? 노력할게요. 자, GS 건설 던집니다. 3분의 1만 남겨놓고 던져. 안 토해내. 끝 아니야. 내려오면 먹고 또 살 거야. 단어 안 던져. 현대건설 그냥 들고 있으세요. 돈 좀 있잖아, 이제. 그죠? 현재는 100%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한 15%, 현금 15% 정도는 들고 있어야 돼. 아무리 없어도. 나중에 한번 실어줄 거 있어야 돼. 헌기님, 공부해야 했는데, 댓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안 되는데. 채영이, 더 부자, 더 잘 살게 만들어주려면, 공부하고 주식해야 되는데. 그러면, 강의한 준다는 거, 그거 그냥 니 뽕이 되는데. 공부 안 할 겁니까? 공부 안 할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그죠? 차별 대화한다고 반드시 상단에 딱 적혀 있습니다. 읽어봤다, 안 읽어봤다. 공부 안 하는 사람 싫어해요, 저는. 공부 안 하고, 본인이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JJ도 잘 듣고, 술 먹고 다니고, 공부 안 하고,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왜? 몇 개 남겼어요, 형기님? 몇 개 남겼습니까? 저기에 들어가가지고 솔나무님이나 다른 분들 남기는 개수 한번 보십시오. 세상만사님도 아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한 10개씩 남깁니다. 왜? 봐야 될 게 185개에다가 추가로 하면 볼 게 엄청 많은데 형기님 한 몰라 그 이전에 좀 봤다 했으니까 한 20개 봤습니까? 30개 봤습니까? 10개 남겼다고? 언제 총? 이번에 총 아니면 오늘만 10개 남긴다고. 저분들은 공부 다 하고 옛날에 고시 공부도 했다면서요. 미친 듯이 해보십시오. 렌트카 20대 갖고 있다면서요. 200대로 늘리려면 주식으로 대박 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의 헌기짱 하면 다 알아보는 대한민국 주식에 말레이시아에는 헌기짱이 있다 할 수 있도록 그죠? 총 10개 남겼다고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총 10개 남기면 안 돼. 강의가 185개에다가 맨날 하는 강의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데 10개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44분이네. 총 20개 정도. 야, 우리 산업, 잠깐만. 시장이 그렇게 죽을 폼이 아니거든. 코스닥. 잠깐만, 다시 코스닥 한번 보고. 코스닥이 외국인 형들이 들어오잖아. 그지? 별로 안 나쁘지. 그리고 수소차가 전체적으로 약간 붉었거든. 우리 산업.
우리 산업 외국계도 살짝 들어오지. 땡기지. 자, 우리 산업 조금만 더 추가. 우리 산업 조금만 추가.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약간 저점 부이고 외국계 들어오니까 수소차 살짝 돌아서려고 합니다. 조금만 추가. 여기 안 깨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조금 추가. 수소차 돌아선다. 이런 거 보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수소차 돌아서는지 전기차가 돌아서는지 딱 이렇게 딱 보면서. 자, 여러분들 이거 다 힌트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어디가 가고 있다? 전기전자 그리고 바이오 뭐 비실비실 그냥 별로, 그죠? 엔터 별로, 그죠? 5G 괜찮네, 그죠? 그리고 수소차 괜찮을 것 같네. 가잖아. 그럼 우리 이거 우리 산업도 갈 거야 아마. 2차전지도 괜찮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부위 뭐 그런 저런 괜찮고, 그죠? 닥터케이크 다 괜찮네. 뭐 no problem 이렇게 보내드리면 한눈에 탁 들어오잖아.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핸드폰으로 일일이 못 보거든요. 이 탭을 다 돌려야 돼. 화면이 하나뿐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날려드리면 여러분들 한눈에 팍팍 들어온다고 레이첼이가 너무 좋아했어. 그지? 그죠? 공감할 겁니다. 이렇게 돌려보려면 이거 하나 보잖아. 이거 하나 보다가 돌려가지고 이거는 아예 보지도 못하고, 뭡니까? 이건 아예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봐도 한참 걸리고, 또다시 이거 돌려가, 또 이거 봐야 되고, 그죠? 시간 엄청 걸려요. 닥터케이도 옛날에 핸드폰으로 시그널 많이 날려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다잖아. 그런데 한 번에 빡빡빡 날려드리면 이렇게. 자, 한눈에 딱 보이게. 자, 포트폴리오 양호! 이러면서 딱 지금 카톡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뭐 걱정할 거 없어. 여기 추가하라 그랬고, 여기 지키면 아무 문제 없고, 지키고 있고, 시장, 여기면 돌파하면 되고, 여기까지 가면 좋겠고, 여기 지키면 되고, 그죠? 지지장 이렇게 딱딱 펴여주잖아. LS 안전 아직까지 안 쳐지니까 뭐 큰 문제 없고, 여긴 넘으면 대박.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날려드립니다. 해가지고. 그럼 한눈에 딱 보면, 카톡 하나 보면서 화면 확대하면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자, 닥터K가 상당히 기분 좋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이 좀 희생하다시피 하면서 우리 채팅방 인원들한테 심지어 자신이 유료방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방 회원들을 위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닥터K를 좀 닮은 것 같습니다. 닥터K가 아낌없이 퍼드리다시피 자신의 시간 내지는 자신이 입수한 정보들 그리고 기업 분석하는 내용들,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 이런 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기분 좋아요.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나밖에 모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베풀 수 있다는 거 너무 좋거든요. 칭찬합니다. 닥터K가 그런 인원들에게는 특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 아주 고급, 아주 중요한 거 아낌없이 다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봉사하니까 저도 아낌없이. 자, 현대건설 다시 올라타고 있어요. 자, 와, GS건설 올라타려고 폼 잡고 있어. 와, 이렇다면 잠깐만. 야, 이거 지금 3분의 1밖에 안 갖고 있잖아. 올라간다고 더? 야, 닥터케인이 이거 쫓아가거든 사실은. 팔아먹은 거 돈 있잖아. 살짝만 추가. 살짝만. 많이 말고. 아, 이거저거 못하겠다. 너무 타이밍이 빠르고 내 직장인한테 좀 안 맞다 싶으면 그냥 패스. 아시겠죠?
이건 선수급이 아닌 매매예요. 이거 올라탈 것 같으니까 추가하는 겁니다. GS. GS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재매수 조금만 많이 말고. 추가 그러니까. 그래봤자 팔아먹은 거 그냥 조금 그냥 추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지금 다시 살거왜 팔았느냐? 밑으로 처지면 어떡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밑으로 처지면 다 토해내잖아. 그거 안 토해내고 올라탈라고 폼 잡기 때문에 팔아먹은 거 초짜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 다시 사놨습니다. 할 테면 해보십시오. 할 테면 해봐라고. 전거 좀 돌파 기대입니다. 일단 정신없는 사람들 많겠죠. 와, 좀 전에 팔고 또 사고, 이거 뭐 사고 팔고 왜 이리 많이 하지? 프로급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죠? 사고 팔고 한다고요. 가만 안 두고 가요. 네가 프로급이냐? 프로급 정도 된다고 저는 자부심 갖고 매매합니다. 누군가 GS 6000주 지르심? 올라갑니다. 닥터K 방송하면 좋은 효과 있어요. 제 입으로는 말안 하겠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4억 7천 질러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닥터K가 전설적인 거몇개 있는데 20%짜리가 두번 나온 게 이거 20%짜리 풀빵 질러가 있고 대우조선 해양을 사자마자 그 다음날 20% 그것도 7%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사는데 20% 나간 거 있거든요. 닥트K의 전설적인 20%짜리 뭐 잡주로 20% 난거 아니고요. 여기서 사사사 하니까 47만 얼마인가 그랬거든 그때. 그죠? 1000주 들어갑니다. 4억 7천 지르고 그 다음에 바로 1억 먹어버립니다. 20% 날랐거든. 그죠? 닥트K가 방송에서 괜찮아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싶으신 분은 본인의 판단 하에서 지르는 분안 계시겠습니까? 그죠? 있을 수 있어요. GS 가서 대번 3.47로 갑니다. 이거 돌파할 거 눈치 깠다고. 그죠? 이거 돌파할 거 눈치 깠다고. 닥터K는 밤에 야간 선물, 크루드오일 매매하면 저거보다 곱하기 100배 더 빠른 거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밤에 한번 보십시오. 구경하러 오십시오. 바바바바바박! 그죠? 주식에 곱하기 한 100배는 빠릅니다. 올라갈 거 눈치 깠다고요. 전고점 돌파해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못 따라가. 왜? 우리는 사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하지만 오늘, 그죠? 오늘 시초가에 바로 사든지 우리는 미리 사놨거든. 그러니까 이거 돌파하면 우린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못 들어와요. 왠줄 알아요? 3.4% 올라가면 못 들어와. 누가 들어온다? 기관 외국인들 서서 샀던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인 특히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6천주 외국인 자금일 수도 있어요. 그죠? 위로 한번 띄워볼까? 이러면서. 한번 흔들었는데 띄워볼까? 현대건설은 저부 위에 있는데 현대건설도 플러스 전환 아까도 플러스 맞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no problem 그죠? no problem 우리 산업도 추가하라 그랬어 살짝 추가하라 그랬어 이거 올라가면 이것도 별 문제 없어요 수소차 플러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별 무리 없어 자 라이딩이가 2차전지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다며 2차전지도 플러스 별 무리 없어요 올라타면 닥터캔 38,000 노리고 있습니다 현근 너무 파다닥거리 그래 너무 파다닥거리라 하지 마라 했잖아 응? 너무 파다닥거리지 마라 했잖아 레이첼아 응? 뭐 여기서 얼마를 더 적게 잃고 얼마를 더 먹겠다고 그지? 근데 파란 것도 잘못한 건 아니야 다시 사면 되지 그지? 파란 것도 잘못한 건 아니야 눈에 이거 빠질 게 보이잖아 그래서 던졌잖아 뭐 잘못된 게뭐 있어 그게 올라타면 다시 사면 되지 야 9시 55분인데 그죠 10시까지만 하도록 하죠 좀더 할까요 닥터K 좀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닥터K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닥터K 예감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올라간다 한 거는 잘 올라가요 내려간 다음 잘 내려가요 셀티랑 봅시다 내려가네 틀렸습니까? 해주야오!
인실님,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내려간다 그랬어. 내려가네. GS 건설 사 그랬어. 사 그랬어, 어저께. 그전에도. 올라가네. 와, 희한하네. 왜 희한한 줄 알아요? 희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갈만한 종목으로 사는 겁니다. 이평선 다 밑에 다 깔아놓고 돌파해내고 아주 매수의 기본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저께 그랬습니다. 채팅방에. 이거 못 사면 뭐 살 거냐고. 사, 사, 사! 그 결과는 4% 가까이 날아갑니다. 사자마자. 셀트리온. 가봤자 위로 뚫고 올라가기 힘들 거거든요. 던지는 게 기본이고 전 다 던졌어요. 여기 앞에 몰려왔던 사람들 본전 생각하지 말고요. 던지십시오. 빠졌습니까? 아, 올라갑니까? 어저께 던지라고 난 다음에 한 1% 더 빠졌어요. 그리고 또 비시비시. 알았어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 던지고 계신 분들은 20만 8천 밑으로 깨지면 자만하면 조업이 되니까 20만 건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그건 누구야? 새로 오신 분 직장 때문에 지금 바쁘십니까? 어저께 날려드렸는데, 아, 잠깐만, 이거 그분한테는 유료방, 무료방에 들어오란 말을 안 했네. 아, 진짜 죄송스럽네. 아. 아, 좀 날려주네, 날려주네.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 좀 적응을 못하는지 조금 천천히 가겠다 하긴 했는데 직장인이니까 50% 들고 있는데 19만 9천은 다행히 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별무리 없는데 여기 20일권 지켜야 된다. 자, 여러분들 무료로 이렇게 날려드리는 건 이번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유료 회원들한테 집중합니다. 무료 회원들은 가장 가벼운 정도밖에 해드릴 수 없어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광고 한번 할게요. 회비 50만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 투자금이 너무 작다 하시면 유료 회원 3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VIP 회원들 50만원짜리는 닥터K가 포트폴리오 본인들 맞춤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좀 하긴 하네. 우리 추가했는데 지에서도 추가하고 있냐고? 추가하냐고? 인실님, 인실님은 수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 잠깐 인실님 상황을 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이나 채팅을 날리면 할 수 있다 없다 그 상황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그 정도 여유는 있다. 제가 예를 들어 채팅이라든지 이렇게 방송으로 사 이런 바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일단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바로 사고 팔고 하는 타이밍이 딱 노리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대응을 못한다면 조금 그럴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런데 많이 팔았잖아, 그죠? 10분 안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사세요, 이거. 조금 더. 팔아먹었잖아. 아까 팔아먹었다, 안 팔아먹었다. 안 팔아먹었으면 하지 마세요. 아까 팔아먹은 거 있다. 그럼 조금 추가하세요. 10분 안에 할 수 있다. 10분 안에 정도 같으면 큰 문제 없어요. 뭐 선물 옵션도 아니고. GS2는 무슨 말이죠? GS 조금 추가하세요. GS건설입니다. 인실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셀트리온 던지라 했을 때 던지고 추가 손실 안 보고 여기 들어가서 3점 몇 프로 먹으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역시 닥터K가 이야기한 대로 빨리 더 빨리 이야기 들을 걸. 그 전에 27만 얼마 아닙니까?
던지라고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본인한테 꼭 국한 돼서 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안 가는 놈 비리비리 한놈 들고 있어봐야 벨스 그거 안 영양가 없어요. 나중에 복수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셀트리온 닥터케이 보초 방송 아닙니까? 딱 보고 있다가 이때까지 나한테 상처만 준 셀트리온 다음에 복수함 합시다. LS산전도 해주고 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겠네. 야 레이첼아 좀 날려줘. LS산전도 현재 문제 없음. 그러나 5만은 5만 한 600은 밑으로 흔들흔들하면 던지고 다른 종목 달력 있는 종목으로 대체 가능 이렇게 믿고 따라온다. 저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닥터케이 믿어주시는 분들이 꼭 사, 팔아 이 확률이 높아서 꼭 믿어주시진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열정에 감탄한다는 사람도 많았고 그죠? 열정만 있고 똥손 지다면서 맨날 깨지면 그것도 문제 있겠지만 맞추기도 잘 맞추고 하루에 몇 시간 방송합니까? 그런 것들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렇잖아 그죠? 응. 닥터케이는 얄팍한 놈이 아닙니다. 얄팍한 놈이 아니에요. 누가 무료 회원 한명 나갔다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까? 눈물 흘렸어, 눈물. 아쉬워서. 그 정이 아쉬워서. 10분, 20분 눈물이 안 멈춰요. 같이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서. 그런 사람이에요. 얄팍하게. 얄팍하게. 그래, 안 해요. 지금도 울컥울컥 하는데. 꼭 비단 그 사람 한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상황들 만나고 헤어지고 닥터케인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감수성이 좀 남다른 편이 있어요. 자, 기업하고 일단 순항 중입니다. 자, 하나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가지고 좀 짜증이 났었는데 오늘 하나 일단 터지기 시작합니다. GS건설 하나 터졌어요. 그죠? 주력입니다. 그죠? 나머지 뭐 그만그만 해요. 마이너스 뭐 엄청나게 난거 없어요. LS 산전 이런 건다 던졌어요. 벌써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지. 그죠? 특징이 뭡니까? 비실비실한 건 추가해라고 말도 안 하고 슬슬슬슬 끊어 나가고 빠지고 있는 거 살아난 적잘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추세 좋게 가는 거 말고 비실비실한 거 사라고 안 한다고 잘. 그거 조져가면서 잘 가는 데다 엎어치니까 여기서 살짝 손절한 거 그거 가가지고 만에 충분히 더 해내니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플러스 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포트폴리오 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라고요. 어떤 거는 먹는 거는 쬐끔 먹고 깨지는 건 왕창 비중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가장 범하기 쉬운 실패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왜? 물타기 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많이 들어갔으니까 와장창 깨지는 거는 올라가는 거는 여기 쫄아가지고 붕 가고 난 다음에 여기 이런 데는 사늘 줄을 모르니까 선수들은 올라가는 거더 태워버리는데 이런 데 있는 거 제껴버리고 이런 거더 태워버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익률 차이가 나고 그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장이 어디로 흐를까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밤낮 없이 하고 있는데 돈은 몇천만 원 꼽아놓고 공부 따위는 하지도 않고 하면 그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에. 우리의 상대편 누구라고요? 기가나 외국인. 공부, 트레이닝 엄청 하고 난 다음에 운전대를 맡깁니다. 조금 잘못하면 운전대 빼뜨려버려요. 키 빼뜨려버립니다. 나와!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비교적 뭐, 주식은 좀 다릅니다만, 선물 없이는 진짜 그렇거든요. 공부 안돼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라고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양호하고요. 시장도 여기 안 깨면 좋겠다 했는데 안 깹니다.
깨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누가? 기관의 의원들 알고 있어요. 여기 깨면 휘청휘청거리기 때문에 안 깨야 된다고 딱 이렇게 해놨어요. 동그라미. 왜 해필 여기 와갔을까요? 여기가 돌파된 고점 부위거든요.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했다면 세 번 이상 받치고 나면 뭐 어떻게 된다 돌파하거든요. 지지돼요. 돌파되고 나면 여기 지지하고 있습니다. 난중 여기만 안 깨면 문제없다. 딱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권역 733 정도만 안 깨면 별 문제없다. 오늘은 코스닥 외국인 형도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산업 다시 또 추가한다. 아까 그죠? 자 외국인 85억 마이너스인데요. 85억 이거 뭐 우습습니다. 그죠? 기간이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전환되면서 플러스 같이 들어오면 베리 굿이다. 그리고 나중에 중국 추가로 상승한지 여부 잠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 야 뭐야 추가 1% 상승? 던지지 마세요. 던질 필요 없어. 이거 잘 보고 가셔야 돼. 오늘 추가로 상승합니다. 미국이 더 추가로 상승하겠답니다. 그러면 더 포트폴리오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야 이걸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우리 산업 조금만 더 추가 현금 10%만 남깁니다. 현금 10%만 남기고 다 삽니다. 우리 산업 조금만 추가 그리고 현대차도 조금만 추가 LS산전 홀딩 던지지마.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건설하고 GS건설 이 중요하거든요. 현대건설 지지권이잖아 근데 GS건설이 훨씬 좋거든. 근데 약간 올랐거든. 일단 나머지는 좀 지켜봅니다. 현대차하고 우리 산업은 더 추가하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광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주말에 토요일날 강연합니다. 서울에서 하거든요. 16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신도림역입니다. 오실 분 오십시오. 신청하시고 입금하시고 그 자리에서 할라 하지 마시고 책 많이 안 가져갑니다. 25권 딱 가져갈 겁니다. 20명 정도 신청했는데요. 나중에 가지 왔을 때 책 못 드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밑에다가 댓글 남기시고 방송 따라가면 다음 카페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안에서 보시고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계좌 다 있어요. 자 마무리합니다. 시장 나쁘지 않으니까 적당히 홀딩하셔라. 오늘 추가로 미국이 상승할 것처럼 일단 현재 상황 보여진다. 유료 카페 유료 카톡 같이 하시면서 회비 아깝게 안 해드리겠다.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다. 사자마자 4%씩 날라댕긴다. 나누기 곱하기 해보시라. 50만원이 아까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이거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료 방송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료 방송도 최강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광고 3,000원밖에 수입 못 올라옵니다. 스킵하시면 안 돼요. 추천 방송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하게 되는지에 대한 핵심 필살기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팬놈만 팬다. 주식계의 마동석.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